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는 미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시 정당들은 소규모 지도부가 후보를 선택하는 코커스를 열었습니다. 1832년 12번째 대통령 선거에 와서야 비로소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를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후보 선택에 의외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전당대회는 후보 지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1924년 민주당은 존 데이비스를 지명하기 위해 16일 동안 109차례 표결을 진행했고 데이비스는 선거에서 공화당의 켈빈 쿨리지에게 패했습니다. 현대의 전당대회는 그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의원들은 대부분 주별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에게 할당되고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후보가 알려집니다. 대회는 여전히 가끔씩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후보들은 흔히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부통령 후보 선택을 공개합니다. 그들은 텔레비전 전파를 타기 때문에 11월에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려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끕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당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충실한 당 지지자들이 현장에 나오는 대규모 군중 없이 가상 환경을 더 활용하게 됐습니다.